나 제목 몰라 했더라? 제목 안 한 거 아니야? 저 이거 와이파이 연결돼 있겠지? 됐다. 아, 저기 뭐 하나 보겠구나.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 반가. 오, 턱이 크다. 아직 안 보이는 건가? 아직 그런 거. 오늘요. 이거 이제 다시 보기 어떻게 되는 건가? 3번이지, 3번. 좋아. 네, 태국상. 뭐 하는 거야? 어, 아직, 아니. 아직 안 보이니까? 됐나? 이거 다시 보기로 다 보여요. 에? 다시 보기. 다시 보기. 리플레이. 뭐야, 진짜 아직도 안 뜨네? 어, 보이는 거 같은데? 숙속 VM 이러는데? 보여요? 보여요. 미에마스카. 아, 미에? 미에마스카. 아, 미에. 미에마스카. 미. 보여요. 미루. 에이, 역시 스케라. 스케. 숙소 오랜만이에요? 숙소 오랜만이죠. 우리 숙소 진짜 오랜만. 너는 처음이잖아. 처음이 됐어. 전 그때 재윤이 형이랑 보이스 V 해봐. 이거 숙소에서 얼굴 보이는 거 처음이잖아. 그렇죠. 안녕. 하세요. 어서 오세요. 신입왕. 제 머리색이요? 신기하죠. 다들 뭐 하고 있었나? 보라색 됐어. 와우, 약간 그라데이션. 보라색이 일본어 뭐야? 무라사키. 무라색? 예, 보라색, 무라색, 무라사키. 무라사키 됐을까? 아이. 아오. 맞아요. 복구가 쿠로 쿠로노 아오. 하이 하이. 이렇게 됐어. 블랙 블루. 혼자 블랙 블루. 블루. 하이 하이. 경험. 그럼 여기 무대했죠. 이거 안 보여요? 그러게, 이거 왜 안 되냐? 아니, 얜, 얘 왜 얘만 안 뜨냐? 제 거를 볼까? 다시 해볼까? 이상하네. 원래 머리 다른 머리였는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넘긴 거예요. 들어보시면 돼요. 오, 보인다. 하이 하이. 됐나? 고왔어. 이래야지. 이래야지. 지금부터 밥입니까? 아, 지금 밥 먹냐고요? 밥 먹는 친구도 있고 조금 이따가 먹으려는 친구도 있고. 다이구상도 뭐 가져오지 않았어? 바이! 가져왔어요, 물. 뜨거운 물이야? 차가운. 아, 차가운 물. 실시간. 장경호 머리 넘기면 안 될 듯, 존잘. 근데 왜 다 같이 먹기로 했는데 나만 챙겨왔어? 네. 만들까요? 나도 사실 뭐 할라 했는데. 어, 저거로 가져. 이 사람들 이 사람 진짜 웃긴 게 같이 뭐 먹으면서 할까 물어봐서 내가 내 밥 갖고 왔는데 아무도. 내가 너무 오래 올리니까 내 거 만드는데. 아, 아 형이 그 식단. 어. 요즘 먹는 거 있어? 나랑 여정이 이거 먹어요. 에이. 저도 이거 가져. 여러분 저희가 요새 빠진 간식이에요. 올리브 향에서 구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올리브 향에서 뭘 것도 파는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저 올리브 향은 사실 해서 한 두 번 가봤거든요. 올리브 향 마시는 게 얼마나 많네. 누구보다 맛이. 여전히 8살 같아요. 나 8살 아니었나? 몇 살이었나? 18살. 아. 8살. 8살이네. 이게 밥인가요? 하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밥 좀 이따 먹으려고 해 먹으려고. 나는 밥 식단 치트키 중 하나입니다. 와, 김자반. 김자반. 그러면 식단 하실 때 김이랑 네, 치트키예요. 그 공감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텐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급하잖아요. 준비하느라 아침밥을 먹어야겠고 그래서 김자반이랑 밥이랑 이렇게 주먹밥 해가지고 아. 그게 진짜 맛있어. 김. 진짜 맛있다 이거. 김자반. 자반가 뭐예요? 몰라? 자반이 뭐지? 맛있다. 난 학교 다닐 때 아침 진짜 잘 챙겨 먹어. 학교 다닐 때는 아침 절대 안 챙겨 먹어. 저도. 저는 먹었어. 저 진짜 아침 꼭 챙겨 먹었어. 근데 메뉴가 약간
그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뭐 계란찜 해서 밥 먹고 그다음에 국이랑 해서 밥 먹고 주먹밥 먹고 어떨 땐 콘플레이크 먹고 이 사이클 계속 돌아. 시리얼은 진짜 근본. 근본. 맞아, 아침 뭐야 머리가 잘 돌아가요. 맞아. 그 하루가 아침에 되게 많이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산책하면서 보는 중. 산책하면서 보기 좋은 길. 근데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산책해야 돼. 이제 다시 좀 추워지기 오늘, 시작했어. 오늘 해가 거의 안 떴던데요? 완전 그래. 하늘이 흐리던데. 그래가지고 어제도 비 짱 많이 오고 흐려도 해는 뜨는데 되게 거짓말 잘하네. 입고 와보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랑 결혼해줘. 형이라요? 나 그래? 네. 아, 비 와가지고 컵 제이슨 주셨어요. 선물을. 맞아, 어제 비 진짜 많이 왔어. 귀돌이? 귀돌이가 뭐지? 아, 형우 머리 색깔이 디즈니의 악역으로 보인다. 아, 오,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그 색인데? 그 인어공주의 나, 그 문어 마녀 분. 문어 마녀 분. 약간 검정 보라색. 제일 잘 보인다. 저 오늘 열공했어요. 잘했어요! 성공했어. 멋있다. 열공이 진짜 제일 어려워요. 맞아. 진짜. 문어마녀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언급해. 오르솔라? 아니 우리 그거 나왔잖아. 지금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트러블메이커 어?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건 이미 공개된 거구나. 트러블메이커 버전. 트러블메이커 버전. 방금 스폰지 알고 약간 속으로 철렁했어요. 오늘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12시에 트랙리스트가 뜨는 거라고. 아 빨리 보여주시죠. 빨리 듣고 싶어요. 트랙리스트도 사실 기대가 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서. 네. 저번에 이제 의외로 수록곡들 진짜 그 좋아하는 것들만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고 취향이 되게 갈렸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진짜 수록곡도 맛집이고 타이틀곡도 맛집이야. 아니 이번에 그 곡들 가족분들께 들려드렸나요? 아 들려드렸죠. 나 아직 안 들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빨리 말할게요. 가족이라고 저는 특혜 없어요. 걔들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뭘 하세요? 그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 신나는 거 있잖아요 드럼이. 네. 그거 이제 연장선 같은 느낌이잖아. 어 그래요? 연장선 같은 느낌. 아니 어쨌든 신나잖아요. 그치 우리 항상 신나는 거 하니까. 그쵸 이제 노멀했을 때 신나고 써너비도 신나고. 나 지금 약간 괜찮아? 저는 말 아끼겠습니다. give me a big flex. Big flex. Yeah, 저도 하겠습니다. 난 3번 트랙이 좋던데 이거 뭐죠 이거? 저 반쪽이 됐다고요? 저 오늘 부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부었어.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저도 부을 짓을 안 했는데 부은 거야. 나 어제 진짜 열심히 걸린 거 같아. 너 누구야? 그랬어. 아 그래서 그 말로 했다. 이제 저희 엄마가 이번 곡들을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제일 그 앨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재현이 형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스포 안 하고 깔끔하게 말해. 스포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엄마가 딱 얘기한 대로 하지. 그러니까 제일 만족도가 높다 엄마의. 제일 엄마 취향이 됐다라고 하시더라. 안 좋은 게 없다고. 스포 아니, 해본 적 있어요? 스포 해본 적 있냐고? 네. 네. 아우 너무 많지. 아 지금? 혼났지.
진짜 스포 너무 하고 싶다 진짜. 지금 노래 막 부르고 싶어요 지금. 여정이는 밥 안 먹어? 여정이 밥 먹고 사왔어요. 저 사왔어요 아까. 아 진짜? 올리브영에서. 좀 가만히 계세요. 저희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아 왜 나 빗나가게 말하는 거야? 아니 다 막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막. 너 아직 하수구나. 아직 저희 아이돌력 부족합니다. 재훈아 나 엄마한테 이런 거. 엄마. 형상. 한번 더 죄송합니다. 나이고 나이고상 가족분들한테 들려드렸어요? 아직입니다. 아직? 하이. 언제 그 나오면 들려드릴 거예요? 네. 아 진짜? 기대해 주세요라고. 오케이. 기대되시겠군요. 나이고 군. 오. 저 한자 아세요? 너 한자 알아. 우와. 오. 많이 봐가지고. 영광입니다. 알고 있었는 게. 달고, 너도 내 한국어 알잖아. 네. 달고 형 오늘 되게 청순하대. 청순? 청순. 약간. 이거는 그냥. 이거는 청순이 아닌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빠. 겨우 형. 제가 밥 먹고 있어. 안 돼요. 한번 터지면 안 됩니다. 수록곡 몇 곡인지는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안 되려나요? 아, 오늘 이제 뜨죠. 아, 그래. 너무 말하고 싶다 진짜. 오늘 12시는 내일부터는 이제 어떤 곡이 제일 좋고. 아쉽다. 학원 다녀온 느낌. 저 실제로 학교 다닐 때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나도. 아, 딱 하나 다녔어요. 피아노 진짜 잠깐. 진짜 잠깐. 아, 피아노 학원. 흔히 이제 찍어 먹는 느낌이라고 하죠. 진짜 잠깐 다녔어요. 잠깐. 저도 피아노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응? 어떻습니까? 하이. 피아노 유튜브로. 아, 진짜? 약간 멋있잖아, 피아노. 멋있어. 근데 피아노 진짜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나도 요즘 보고. 피아노 해봤는데 손이 작아서 이게 어렵더라. 두 개가 같이 눌리던데. 진짜 얼마나. 뭐 하니까? 저는 처음에 되게 치자고 그랬어요. 제가 피아노 악보 보면은 그 음표를 보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음표를 보자마자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딱 쳐야 돼. 맞아. 진짜 어려웠어요. 나 그래서 띵. 띵. 보면서 도, 레, 솔, 뭐, 시. 그 오선? 오선지를 한 번에 읽는 게 대단합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거 같아. 옛날엔 됐는데 이제는 절대 안 돼. 근데 피아노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어쨌든 쳐야지잖아요. 한 곡을 치고 나면은 뭔가 그 희열감, 성공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는 뭐든 쉽게 시작을 못하는 게 하나 시작하면 되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 성격이라 쉽사리 뭔가 시작을 못하겠어. 느낌만 보기 힘들구나. 난 맛보기가 잘 안 돼. 여정이 나중에 피아노 다이거랑 잘 해가지고 둘이 보일까? 아, 피아노 사실 연습해야겠다. 지금 치라고 하면 칠 수 있나요? 칠 수는 있는데 피아노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진짜 칠 수만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맞아 이게 노래 부르면서 치는 게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그니까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워놨어야 되는데 나 그게 좀 지금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 많이 해놓을 걸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 그렇긴 한데 또 지금이 미래 어렸을 때가 될 거잖아요. 그쵸. 지금 시작해야 되지. 지금 시작. 우리 아직 어려. 맞아. 나 진짜 어려. 땡. 나 진짜 21살다. 학교 종이 땡땡땡. 땡땡. 안무 스포 해줘. 안무 스포? 안 되지. 안 돼요. 안무 스포. 아, 근데 재윤이 형 지금 드릉드릉 한다며. 안 돼. 안무 스포 하겠습니다. 시작. 5, 6, 7, 8. 널 향해 펌핑.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여. 그냥 너가 할게. 팀이다. 내 마인드.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나
나를 떠보시는 분이 있어? 어떻게 다 나를 떠봐?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싱겁네요. 진짜 말하고 싶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진짜 여기.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폰 들고 있습니다. 잠시. 맛있어요. 멋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멋있기도 하지. 역시. 아니 저도 갈색 했어요. 또 밝아졌어. 잘 보여. 네.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인다. 네. 빛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지. 네. 새로 염색한 멤버가 누구 있대? 경호 형이랑 재윤이 형도 한번 다시. 나도 탈색 한번 더 하겠지. 지수 형이 어제 브이앱했죠? 버블라이 맞아. 지수 형도 이미 공개가 됐고 다 머리는 이제 다 공개됐죠? 아 근데 저는 스맨파 때 검정 머리를 하고 갔었잖아요. 아 맞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호 이번에 검은 머리 있구나 했는데 그 우리 사진이 공개됐을 때 내가 모자를 쓰니까 머리색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계속 검정 머리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지수 형 버블라이브 출연할 때 약간 좀 고민했어. 잘 가려졌네. 응, 잘 가려졌어. 의도치 않게. 염색. 여정이랑 타이거는 염색하면 무슨 색 하고 싶어? 저요? 빨간색. 아니요. 빨간색. 어, 너 빨간색 이해했었나? 빨간색 누가 하고 싶다 했어? 아 렌타요, 렌타. 아 렌타. 하고 싶다고. 타이거는? 저는 약간 아 실바. 실바. 예. 타이거 실바 생각해볼게. 한번 해주세요. 오,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아 진짜? 예, 약간 많이 없잖아요. 이런 초록색? 네네네. 아 진짜. 초록색 아니면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조금 올리브? 아 너무 좋아요. 좀 더 어두운 초록색 잘 어울리겠다. 와 초록색은 진짜 엄청난 도전일 것 같아. 하면 초록색 쉽지 않다. 초록색은 옷 입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무슨 옷을 입어야 초록색이 잘 어울려. 백발, 달고요. 백발. 어 백. 아이고 완전 하얀색 머리도 보고 싶대. 하얀색이요? 어. 실 화이트. 어. 아 근데 백발. 근데 그럼 다이구가 얼굴이 작아서요. 얼굴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 저 어쩌고 모르겠다. 없어질 것 같은데. 탈색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너도 이번 탈색했지? 네. 하고 한 거지. 몇 번 해야 돼? 난 뿌리랑 전체 한 번씩 했는데 그. 드러민 때 주황머리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아. 여기가 제대로 안 빠졌어. 빨간색 계열이 진짜 너무 안 빠져. 아 진짜요? 와, 너무 안 빠져. 너무 엑스트. 너무 엑스트하고 나 주황색 했잖아. 네. 어 그때 일부러 어떻게? 이게 너무 안 빠져가지고 주황색 한 거거든. 근데 빨간색, 주황색, 핑크색 다 이제 같은 패밀리. 그래서 주황색 빼는데 진짜 아, 그거 뺄 때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 아, 많이 했어요? 그건 또 안 빠져요 아예. 빨간색이 진짜 안 빠져. 빼도 이게 빨간색이 낫더라고. 이제 주변에 염색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막 파란색 막 이런 거 되게 잘 빠진다 하던데. 맞아. 이것도 잘 빠지잖아. 잘 빠지지. 근데 이 머리가 빠질 때 은발로 빠져. 아 은발. 그래서 경호의 은발도 이제 이번 활동 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런데 약간 끝쯤에 만약에 염색을 안 한다면. 조시 인사만 할래? 어? 아, 안녕하세요. 너 밥 먹냐? 밥? 어 나중에 조금 더 오케이 일당을 일당 푸시앤 풀 예 요 아니 근데 뭐 밥 먹는 거야? 경호만 밥 먹는 거야? 나 원래 밥 먹을랬는데 나 그 너무 오래 걸렸어 여기. 아 난 그거야 조별 과제 하는데 다 준비해 보자. 난 준비하는데 혼자 준비해봐. 아 이거 뭐 내가 해줄까 이거? 어 할 수 있어요. 해줄게. 아 진짜? 여기 가요. 오랜만에 먹어요.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약간 그건 와인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색감이 센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염색은 해봤어? 해봤자 갈색? 진짜 그 어두운 갈색? 궁금하다 근데 나중에 염색했지.
나만 제가 피부 톤이 약간 어두운 톤이라 머리에서 다 보이네. 자칫 잘못하면은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어. 다 먹었다 됐어. 오늘 원래 고기 구워 먹으려 했는데. 어 진짜요? 고기가 없네. 듣지 못한 소식인데? 있는데. 냉동된 거. 에? 무슨 고기? 아 뜨거. 오겹살. 어? 진짜? 왜 있지? 애쉬? 애쉬도 해보고 싶다.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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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르타. 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지? 깔. 납동가? 블루블랙 사람. 아하. 대형 같다. 배고프다. 그니까 이거 먹을래요? 끝나고 먹자. 어 근데 나 물론 따로 먹긴 하지만. 다들 저녁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추운 날도 따뜻한 거 먹어야 돼. 물발. 물발 나왔어. 알겠어.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이거 사랑한 다이브로 봤어요. 사랑한 다이거. 사랑한 다이거 많이 말하잖아. 다이거 붙이는 게 귀엽지 않아요? 아. 그렇다 이거. 다이겨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이겨. 우리 한 명씩 점액추 한번 해볼까? 점액추? 아 오늘 저는 이런 날 진짜 추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대해볼게. 떡만둣국. 왜 왜? 일단 좀 뭔가 쌀쌀한 날씨잖아. 네. 아예 보통. 그래서 아, 딱 속을 그, 속을 뜨끈하게 해주죠. 만두 딱 넣었을 때 국물 다 퍼지면서 딱 계란지나 쫙 불려져 있고 국간장 한번 싹 해가지고. 기호에 따라 후추 살짝 넣고.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떡만둣국 우리 할 수 있잖아. 만두 많아서.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어, 바로 할 수 있지. 바로 할 수 있어. 진짜. 떡만둣국 나중에 해줄게. 근데 떡이 없다. 네? 누구야? 안녕하세요. 투경이가 찾아왔는데요. 아, 물 시켰어. 어, 뭐 시켰어? 어, 종이. 내가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여정이는 떡만둣국, 다이고성을. 저는 오늘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김차방. 아 김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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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방 좋지. 나는 요새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일본 원래 감성의 뭐예요? 이자카야. 약간 꼬치구이. 아. 오코노미야키. 약간 이게 딱 한 젓갈. 어 내가 해가지고 모르겠어. 어. 무슨 맛인데? 말하지 됐어. 꼬치 좋은데? 나태로? 맛있겠지. 나태로치노? 난 어제 요리 그거 보면서 아주 맛있는 수제버거를. 아 근데 내가 지금 저녁 점에 주지. 쌀국수. 쌀국수. 쌀국수 요리 맛있는데? 쌀국수 진짜 좋아. 따뜻한 그 치아노쿠에스무소. 쌀국수. 오늘 좀 따뜻한 거. 겨울되면 좀 따뜻한 거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 돼 쌀국수. 새우라면. 새우라면. 야, 근데 그거 넣으면 새우맛 나나? 라면에서? 자, 만들어. 진짜 너무. 바로 실행. 아. 따로 먹는 게 낫지. 네. 한번 먹어요. 아니, 나도 아, 나도 바로 넣을 줄 몰랐어. 이렇게 새로운 메뉴 만드는 거. 그래. 원래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 와, 맵다 이거. 아, 나쁘진 않아. 맵다 이거. 맵고. 무슨 맛이에요? 하바네로 칠리. 하바네로. 여기 다 매운 거 괜찮은데? 나 매운 거 괜찮아. 나 괜찮아. 어느 정도? 나 원래 안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제일 괜찮은 거 같아. 아 진짜? 나 나쁘지 않아. 야 재유야 너도 점액추 하나 해. 점액추요? 응. 갈비찜. 갈비찜. 너 오늘 뭐 먹었어? 모르겠네. 생각났어. 생각났어. 뭐 먹었어? 갈비찜 맛있지. 아 원래. 아! 김치찜. 김치찜 먹게? 아니 몰라. 고민 중이에요. 너무 막 그런 건 안 먹고 싶은데. 어 근데 너 생일 부위 때 그거 얘기했어?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줬는데? 얘기했어. 와 계속 얘기했어. 잘했어. 제가 몇 배 했죠? 형이구나. 너도 했어. 늦었죠. 아니, 우리 한 너 두 세 명 근데 너도 빨리 왔어. 나랑 유정이랑 동건이. 동건이. 늦었어요. 얘 생일 제일 먼저 축하해줘. 아 그리고 빼빼로데이를 저희가 원래 막 챙기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여정이
어머님께서 아 저희 뼈뼈로가 아, 아니었어? 먹어라고. 난 너가 제가 준비했어야 하길래 예정이 어머님 재훈님도 말했어. 야 그때부터 진짜로 말했어. 어머님의 빼빼로 어머니가 진짜 정이었어. 난 어머님 진짜 너무 좋아. 여보시마 마침 여기 또 빼빼로가 있다고. 뭐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저희 지금 빼빼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숙소에 빼빼론 치노 빼빼로 하이 역시 래퍼 더데스. 아니 빼빼로 그래서 그 그렇게 빼빼로 먹고 먹을래요 또 그쵸. 그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매니저님께서 또 스케줄 도중에 빼빼로를 왕창 사셔서 맞아요. 빼빼로 3인실 할게요. 빼 빼 빼 배 페라스틱. 야 빼빼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로 배 뭐가 있어요? 로 스파게티 롤케이크. 진짜 정말 아, 엉망진창이네요. 너 해볼래? 매차 쿠차 배부터 빼 빼로 어떻게 해? 빼로 뭐 있어? 빼빼로 삼행시를 하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빼 뺄 수도 없고 하 로 로봇카 폴리 롤리폴리 저 왜 저러는 거지? 저 제가 또 재윤이 형 브이앱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아무 그 개연성이 없어서 더 웃긴 것 같아. 두 번째까지는 개연성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을 때. 근데 로가 좀 어렵긴 해. 그래도 타닥이야. 싸해졌다고요? 어? 왜 맛있지? 어머니의 타닥이 들어가. 우리 빼빼로 게임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 하지 않았나? 아! 이렇게? 네. 어디서 했지? 이거? 그 뉴비에서 했나? 뉴비에서. 아! 너 없었어? 그랬나 봐. 그 제가 했는데요. 진짜. 아 맞았어. 아 우리 이거 완전 근데 자세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 이거 뮤직비디오. 아니 얘기 되는구나. 응. 아니지. 안 되지. 아직 비하인드 나가니까 비하인드로 찍었어요. 저희가 그 대충 이제 얘기해드리자면 누군가 찍고 있을 때 뮤비를. 한 일곱 명이었나 여섯 명이었나 심심해가지고 대기실에서 우리 빼빼로 게임 할래? 하고 열어놓고 가위바위보 하고 뭐 제로였나 어쨌든 맞아. 게임하고 지는 사람들끼리 빼빼로 게임하는 거를 찍었습니다. 과연 나갈지 안 나갈지. 나 그때 밖에서 그 촬영하고 있는 멤버 모니터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안에서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 재밌는 거 하는구나. 꽤 많이 했어요. 한 4명 했나? 6명 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이상 회사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겠죠? 안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목격할 줄은 아, 너 했어? 몰랐어요. 근데 재밌었어. 덕분에 시간 되게 빨리 갔어. 네. 재밌었어. 진짜 어이없어. 심심하다고 빼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기대된다. 많은 분들이 보고 웃으시지 않을까요? 아 맞다. 제이유 뽀뽀해 주기로 했었나요 제가? 예? 제이유 형 오세요 빨리. 내가 왜 너한테 뽀뽀해 주기로 했을까? 뽀뽀 받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야야 나 너 싫거든? 왜 어쩌다 어디서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자 재윤이 형이 뽀뽀 쓰실 수 있겠습니다. 빨리 이제 생일 때 내 생일 때 내 생일 때 재윤 뽀뽀해 주기로 했다고요? 야 일로 와. 아 싫어. 일로 와.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 하게. 아! 잠깐! 여러분 진짜 브이앱 끝나고 할게요. 저희 뽀뽀 어? 아, 그게 더 이상하죠? 브이앱 끝나고 뽀뽀 많이 할 테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요? 아니, 근데 뽀뽀가 어려워? 네 어렵게? 아니, 근데 기억나? 나 내 생일 때 팬사에서 전원 나한테 뽀뽀해 준 거? 너네도 큰일 났어 이제. 춥지 않은 생일 순간이었어. 빨리 일로 와. 아 이렇게 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뽀뽀 말고 해! 뽀뽀로 하지 말고
빼빼로 합시다. 나랑 빼빼로 게임. 빼빼로 나 먹을게. 나랑 빼빼로 게임 할래 했는데 나한테 뽀뽀 받을래. 근데 빼빼로가 차이 낫지 않아? 뽀뽀 안 하잖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왜 왜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닿잖아. 아 어쨌든. 그러니까. 여정 정호 다 이거 다 해야 돼? 왜 다 해야 돼? 저희는 본청객 하겠습니다. 어 다이고 다이스키. 네. 어. 오. 오 다이고 다이스키? 다이고 다이스키. 아리가또. 이제 직접. 아, 아. 야 빨리 와. 아니 저 지금 못해요. 어렵냐? 그러니까 내가 그 마스크 믿으면 되잖아. 어. 머리에다 해줘도 되고. 손에다가 그러면은 되고. 손으로 합시다. 손으로 확인 봅시다. 아니 마스크 위에다 넣어 여기에. 아니 아니요. 마스크 오, 위에다가요. 뽀 네. 뽀. 아, 내가 약속을 했다니까. 그럼 그 내 제 동의 없이 그냥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 다이슨이세요? 아! 아! 뽀뽀가 어려워? 빼빼로 맛있네요. 와 이걸 해주네래. 아 하는 거 아니었어? 어렵지 않아. 저희 세 명은 빼주세요. 저희 세 명은 빼주세요. 약속 지켰습니다. 약속. 아 진짜 싫어. 아이고 직접 부니까 부담되네. 진짜 투게더 아니었으면 안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투게더를 아낀다. 그건 뭐야? 몰라. 된다. 된다 안 돼요 안 돼. 와 나 근데 오늘 시킨 양배추 왜 이렇게 크지? 저렇게 먹고 왜 이렇게 커? 보여줄까? 와. 와. 와 씨 뭐야? 원래 저렇게 큰 거 안 먹는데. 주윤이 형 이 정도면 진짜 혈관 속에 약체 흐르고 있을 거예요. 야 씨. 오늘의 양배추 겁나 커. 이거 실제로는 안 느껴지는 실점은 훨씬 더 커. 와! 저 뭐 머리랑 비벼도 겁나 커. 와 땡큐. 오늘 이거 반개 먹어야 돼. 왜요? 이 형 진짜 코끼리라니까요? 진짜 코끼리. 코끼리 눈이 좀 빨갛네. 안 나왔대. 어차피 꺼내야 돼. 싫어. 넣을 뿐. 나중에 네가 다시 꺼내게. 알겠어. 고마워. 야, 근데 의자 치면 안 된다. 우리 겨우 그거 밸런스 해놨어. 응. 대유 형 근접세 왜 이렇게 귀엽지? 나도 알아. 저 또 시작됐어. 근데 이거 무슨 브이앱이에요? 그냥... 그냥... 얘기? 숙소 단방? 약간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듯한? 약간 그런? 근데 여정이 너무 잘생겼다. 저는 늘 잘생겼어? 엉덩이야. 저는 사실 이런 말을 들어볼지가 좀 오래됐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형, 좀 잘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티몬 킹받는 순위 1위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 내가 무슨 킹받아. 숙소비앱 자주 해주세요. 알겠어요. 오코노미야키 재윤이가 재윤이가 아 내가 해주는 오코노미야키 진짜 맛있었어요. 그 진짜 대박이었어. 그 최근에 그거 새우 있는 새우 있는 거? 새우 아 어, 어디야 너 아, 봤어? 어 얼마 아 그 옆에 있었나? 어 같이 먹었지. 어 뭐지? 볶음밥. 아 볶음밥 아니요. 아 나 오코노미야키 아 오코노미야키 아. 새우 볶음밥 새우 볶음밥 만들어 주셨는데. 네. 지금 가지 먹었던 음식 중에 한번 왔죠. 아 지금 살면서 먹은 음식 중에 진짜 맛있었어. 네 다음 날 밥 먹고 왔는데 아 저 바뀌었어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 방금. 근데 일본을 갔 그때 우리가 투어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일본 투어요? 케이콘? 케이콘. 아 케이콘 케이콘. 네. 케이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일본 음식들을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되게 뭔가 느낌이 비슷해서 좀 놀랐어. 그 일본 소스 생겼어. 아 진짜요? 네. 와 왜 더운데요? 솔직히 지금 오늘 왜 덥지? 얼굴 왜 이렇게 뜨겁지 나 지금? 저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산탄소가 이렇게 쫙 나오기 때문에 이산탄소? 우리 왜 이산탄소로나? 열기가 이제 다이고 시테 카타카나 빵 다 같이 할게요. 이거 뭐야? 이렇게 아마 빵! 빵 프리즈 빵빵 이 형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뭐요? 뭐가? 뭐 있었어요? 아니 그냥 오늘 좀 전망도 되고 약간 뭔가 네. 귀여워서 보일러 틀어 오 보일러 틀었나? 우리 자동 보일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어? 내가 맨날 조절해. 아 그래. 아 잠깐만. 2년 만에 처음 한 거야 지금. 아니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데 이제 그거 유지하는 줄 알았지. 알아서 심지어 나 오늘 그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갔단 말이지. 어. 그때 거실에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야. 맞아. 그래서 어 내 방은 시원한데 이러고 들어가서. 나랑 메이저님 이거 관리하면 되고. 아니 이제 24도인데. 에리카. 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약간 어렸을 때 잘 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불 덮고 자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약간 이런 거. 그 에어컨이 약간 아, 에어컨이잖아.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빡빡하게 해놓고 이렇게 퍽. 네. 그러면 딱 밸런스가 이제 딱 맞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시원한데 따뜻해가지고 그 시원하면 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아. 그 이불이랑 딱 그 감촉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발 이렇게 안에 이불에 퍽. 무조건이지. 잠깐 우리 이제 10일 남았나? 와 딱 10일 남았다. 10일 오늘 13일이에요? 어 궁금하다. 13일에 일요일이네. 13일에 일요일. 아 오늘 일요일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오늘? 일요일은 뭐 일요일. 어? 일요일이냐면 나는 이불 에어컨 짭짭하게 뒤입을? 시간이 너무 느리다. 왜 시간이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10일이면 어떻게 보면 진짜 금방 안 남았어. 그치 10일이면 금방이지. 일주일 2주도 안 남았으니까 경호 복근을 보여주세요. 아 팔근육 보여주세요. 팔이요? 저 팔 요즘 제일 자신 있는 부위가 어딘가요? 오! 야 여기 지금 딱 괜찮 조명도 딱 괜찮아. 팔 별로여가지고 아파서 집에만 있어. 아팠어? 왜 아팠어? 마음이 아팠죠 이제. 얼른 보고 싶어서. 그니까. 아니 근데 왜 아팠어 좀? 어제 단체 사진 나왔죠. 응. 어제. 그때 좀 너무 재밌었어. 단체 사진? 응. 근데 맨날 뭐 막 여러 장 나오다가 어제 한 장만 나오니까 아쉽더라. 아 맞아요. 오늘 아 오늘 Chinese 나왔지. 빨리 보고 싶다. 몇 분 남았어요? 아, 알고 있지만 보고 싶다. 오늘 오, 12시? 아, 5시간 뒤. 5시간 뭐 할까요? 4시간 뒤. 고지간 최근에 고지카 뭔가 5시간 기다려보자. 또 시간 맞이 돼. 스킨한다 형. 큐운다. 뭐라고? 맞이 돼. 스킨한다요. 아, 자꾸 이렇게 화난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서 화난 거지. 맞아요. 맞이돼. 그런데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이어전도 있잖아. 아 뭐였지? 아 오늘 배운 거? 네. 뭐였지? 나 저도 까먹었어요. 엄마의 시간. 아. 해줘. 엄마의 시간. 미에나인가요? 뭔데 이건? 너밖에 안 보인다. 에이 너밖에 안 보인다고 이래.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어, 다 일단 화내야 돼. 어때? 너밖에 안 보인다고. 너밖에 안 보인다고. 목이랑 어깨에 담아서 움직. 아. 담으면 진짜 스트레스인데. 약간 아 약간 목이 약 아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아? 담 아파요? 누구? 팬이 아프셔서 오늘 뭐 안 남아. 저는 담아본 적이 없다. 쥐가 나본 적은 있어. 오늘 한번 나볼까? 아니요. 진짜 뜨거워요. 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오늘 멘트 길다. 아, 멘트 좀 길네요. 멘트 길. 얼굴 너무 뜨거워요. 아, 외우느라 고생했어. 아, 재즈를 잘하셔요. 뭐가 아파? 아파. 뭐가 아파? 중요한 안내 방송이 어떻게 진짜? 우리 다시 알아보는 거. 오늘 운동 스킵. 아, 스킵해도 돼. 와, 오늘 할 목 다 썼거든 이제. 저게 더 고마워. 볼륨 줄여를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잠깐. 아, 이제 댓글 한 두 개 읽어볼까요? 예. 재윤 씨 보컬 연습 다 했죠, 맞아요. 방금 다 했어. 너네 내일 물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물 일어나서. 떠나야 될 거 같은데. 아, 왜 물이 안 나오지? 왜 나도 힘들지? 일본어로도 읽어줘. 여자인 읽어보자. 여요? 스키나. 응. 스키나 니한 아 니와 어 뭐지 어? 니혼고 아 니혼고. 응. 니혼고 나니 맞아요. 나니. 응. 좋아하는 일본어. 아, 좋아하는 일본어 뭐냐고? 저 또 하나 읽어볼게요. 바리스위토. 좋아하는 일본어 뭐예요 일단? 저요? 바리스위토. 저 오늘 배운 거. 미에나이다요. 너밖에 안 보인다. 미에나인데요.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오마이와를 붙여야 너밖에구나. 네. 바리스위토 이건 뭐죠? 내가 사투리. 오마이니까. 사투리. 너만 좋아해요? 바리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사투리. 마지 데스키다요랑 비슷하구나. 맞아요. 바리스위토 갱. 지몬미. 지몬? 지몬미. 어, 이거 재윤이다. 재윤상. 맞아요. 재윤상. 어떻게 만든 거지? 내 이름 뭐야? 쿠쿠카카라고 할 수 있어. 영어 애교다. 쿠쿠카카? 쿠쿠카카? 영어 애교. 쿠쿠카카? 쿠쿠카카 아닌가? 쿠쿠카카 맞는 거. 쿠쿠카카. 쿠쿠카카. 오늘 분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경호도 뽀뽀해주세요. 아! 아! 했어? 아니 안 했어. 아 갑자기 했으면 레전드. 비형 콘서트 해주세요. 네? 자, 제 드러밍부터 한번 가볼게요. 5, 6, 7, 8 오늘 향해 펌핑 멈추지 않는 방송. 오케이, 다음 곡으로는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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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눈부신 다음 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해드린 것은 네 여기까지 JT1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신곡들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이아이
아니면 그런 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소절씩 하고 싶은 노래 하고 끝나는 하고 싶은 노래? 전 그럼 큰일 날 것 같아. 어 나도 아쉽다. 우리 아쉽다. 3번 무언가? 말할 수 있었는데 나 지금은 아쉽다. 즉 대곡을 받지 않았지만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게 사실 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재윤이 형한테 아 스포 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스포는 근데 그거 알아요? 스포는 진짜 애매하게 하면은 그 스포가 안 돼? 아 절대 몰라. 맞아 몰라. 그래서 이미 제가 몇 번 스포 아닌 스포를 했는데 우리가 티를 안 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스키야데? 스키야데가 뭔데? 스키야데 이것도 사투리에 아 스키야데 스키야데 됐어. 스키야데가 뭔데? 네. 이거 하나를 어. 약간 스키야키 느낌. 스키야키? 네 스키야키 먹는 거? 네 스키야키? 에 오이 됐어. 마이 좋아해 좋아해. 마이 됐네. 스키야데 스키야데 가꾸이 가꾸이네. 한국에서 약간 약간 사투리로 좋아해 이런 거지. 좋아해 사투리야? 좋아해 좋아한 좋아한다. 야야야 좋아한다. 재유야 재유상 사투리로 좋아해 뭐야? 사투리로 좋아해가 뭐야? 응 그 마음 표현을 어떻게 사투리로 하나요? 그냥 저 그 사투리로 해봐. 좋아한다. 어?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괜찮아. 좋아해. 좋아한다 아이가. 에 죄송해요. 영어를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난 저 아이가가 그 억양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좋아한다 아이가. 좋아한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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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아이가. 한다 아이가. 좋아한다 아이가. 할머 좋아한다 아이가. 좋아한다 아이가. 좋아한다 아이가. I love you. 좋아한다 I love you. 영어 사투리예요. I love you. I love you. I need you. 아! 아! 나니 좋다. 나니 좋다. 나니 나니. 나. 나. 아 뭘 좋아하냐고. 나니 나니 좋다. 나니 좋다. 어 나니 좋다. 나니 좋다. 나니 좋아한다. 나니 좋아해. 내 친구 중에 이렇게 한 사람 있었어. 그래서 와 너 진짜 그렇게 한다고? 이랬어. 나니 좋아. 니 내 거 할래? 어 이거 한국어다. 아니 한국어래. 니 좋다고. 맞아 니 좋다고. 니 내 거 할래? 니 내 거 할래? 네 니 좋아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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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승희도.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숙소에 서울 출신이 나밖에 없다. 나도 서울 출신인데. 아 아니 대구잖아. 고향. 아니야 나 고향 서울이야. 몰랐던 진실. 노원구 샤라웃. 샤라웃 노원. 샤라웃 중계동이야. 나는 그러면 금호동, 행당동, 청담동. 샤라웃. 샤라웃 서울 시리. 샤라웃 서울 시리. 샤라웃 제주도. 예. 예. 샤라웃 제주도 스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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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됐어. 아, 근데 저를 제주도가 고향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고향은 대전입니다. 맞아. 근데 고향이 태어난 곳이 고향인 거지? 그렇죠. 그럼 나는 서울 확실히. 서울. 그럼 우리 뭐 그거 할까? 성대모사. 성대모사 나. 캡처 타임. 성대모사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아니. 저 재윤이 형 그 일본어 단체 인사할 때 성대모사. 아이스시마세요. 제목. 아이스시마스. 아이스시마스. 근데 너무 다 일본어 진짜 잘 감춰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항상 잘할게. 아니 렌타 형이 렌타 형 일본어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렌타. 요즘 재유가 일본어 진짜 잘해요. 재유 렌타보다 잘하는 거 같아. 원어민. 마시마로 센세. 아까 그래서 말을 했던 게 뭐죠?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뭐하지? 우리 어떤 컨셉으로 해볼까? 뺏뺏 하나 드릴까? 오! 괜찮은 생각. 아, 반대였어요. 미안해요. 어, 빼빼로 게임 할까? 빼빼로 게임? 빼빼로 게임, 저기. 아, 물고. 다음은 어떠세요? 초콜릿은 두 개다가 먹어. 하나. 아, 어, 허락?
하나, 둘, 셋. 그러네. 맛있다. 가장 좋아하는 빼빼로. 전 이거요. 아몬드? 이게 진짜 좋아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맛집이 있잖아. 아. 맛있다. 맛있네. 다행이야. 하트. 둘도 쭉 할래요? 이렇게 다 같이 할까? 아닌 것 같다. 우린 작게 할까? 하나, 둘, 작지만 크다. 작지만 크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뭐 할까? 뭐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요. 사랑해 좋아해. 아, 엔티프라자일. 엔티프라자일. Yes. 크런키 좋아해? 크런키 쪽이 있는데, 크런키 대표로 두 명씩 체리피스 해달래. 체리피스? 체리피스 어떻게 이렇게 붙어? 내 여기 이거였나? 체리피스? 아, 어떻게? 너 갈래? 한 명만 하면 돼. 아, 한 명만? 이렇게 하는 건가? 맞아. 맞죠? 하나 둘 거기 체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아, 맞아. 오리지널 체리. 그러면은 마지막 댓글 하나 읽고 싶은데. 어? 나 지금 이 상황 데자뷰 라고 말하는 것까지 데자뷰였어. 라고 말하는 거는? 응, 아니었어. 아, 라고 받는 거는? 아니었어. 그만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배터리가 없다고 좀 떠가지고. 맞아. 수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일요일,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을 극복하는 방법 한 번씩 얘기해 줍시다. 그냥 날짜 개념을 머리에서 없애면 돼요. 그냥 일어나서 요일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안 돼요. 확인하지 마세요. 그럼 학생분들은 안 돼.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죠. 맞아요. 시간표. 월요일에 내가 어떻게 했지? 사실 극복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딱히 월요일이라고 더 힘들고 일요일이어서 덜 힘들고가 없었어 사실. 그래서 나는 약간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 난 일요일이 제일 힘들었어. 일요일 이맘때쯤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이면 보통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학교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땐 이제 딱 이어폰 꽂고 이제 갑자기 힘을 올려주는 노래들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드럼이라든지 선업이라든지 피어오는 노래들. 뭔가 에너지가 차오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회사가 덤벼라, 회사가 덤벼라, 내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는 거죠. 노래. 알겠어. 월요일 아침에 법을 갈게. 아, 그 이건 내 방법인데 매일매일 힘들게 살면 돼. 그럼 매일매일 힘드니까 정말 안 좋은 방법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매일매일 힘들게 살면 더 힘든 날이 없어. 매일 힘들거든. 월요일 파이팅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월요일 파이팅. 월요일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나 둘 셋 하면 월요일 오케이. 하나 둘 셋 월요일 화이팅! 월요일 좋아. 수능 화이팅 같은 느낌인데? 수능도 화이팅! 트게더도 화이팅! 히어원도 화이팅! 웨이컨도 화이팅! 웨이컨 화이팅! 타이구, 병우, 여정, 가볼게. 제인, 동건, 지수, 찬, 재유, 렌타 렌타 화이팅! 에이 여정 여정 사이코! 사이코! 아리가토! 아리가토! 경험상 못할 것 같아. 아리가또. 너무나 아마리가또.